네, 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융주들의 실적이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상반기에 이자이익 19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2.25% 수준인 기준금리가 하반기에 2.75에서 3%까지 더 오르면 이 금융주들의 이자이익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증시 하락으로 인해 증권사들의 실적이 감소하면서 비은행 수익 비중은 줄고 또 은행 의존도가 더 커진 점은 부담입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순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보험과 카드사들의 실적도 감소했고요. 또한 정부에서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금융주들 주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금융주들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가 현대차 그룹에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지아주가 지난해 리비안에 약속한 지원액보다 약 4천억 원 많은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합의문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2023년부터 26년간 현대차 그룹의 재산세 약 6,200억 원가량을 감면해주고 일자리 창출 대가로 5년 동안 2,700억 원 규모의 소득 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또 현대차 그룹의 공장 건설 계획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2025년까지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는 약 6조 3천억 원 수준인데요. 또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인 모멘텀 될 수 있을 소식인데 관련한 시장의 영향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라이온하트가 코스닥 상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라이온하트는 카카오게임즈의 대표작 오딘의 개발사로 지난 22일에 코스닥 입성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최소 4조 원대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공모에 나서게 되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 상장 기업 가운데 조 단위 시가총액을 넘보는 대역급 IPO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회사 카카오게임즈 주가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인데요. 현재 카카오게임즈는 라이온하트의 지분 5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복 상장 이슈를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주가 급락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라이온하트는 오딘의 일본 현지화 버전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 게임주 주가 흐름과 함께 이러한 소식들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가 4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기로 했습니다. ICT와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금융과 통신을 결합해 AI와 클라우드 등 신사업을 발굴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이 금융을 디지털로 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AI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고요. 또 AI를 활용해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최근에 통신사와 금융사가 힘을 합치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앞서 KT는 신한지주와 그리고 LG유플러스는 KB금융과 사업 제휴를 맺은 바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빅테크와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관련한 내용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굿모닝뷰 김두원이었습니다.